하세요. 고생하신 분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출입해 주려고 참 내자의 몸으로 이 약한 몸으로 얼마나 애를 씁니까. 힘을 끌어주고 치네. 아, 진짜 곧 잘하죠. 진짜 우리나라의 여자 각설이로서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누구 잘하네 누구 잘하네 다 봐도 진짜 저렇게 잘하나. 그리고 여자가 일단은 히퍼야 되는데 굉장히 히퍼요. 아무 남자나 달라고 하면 주고 얼마나 착해요. 다시 한번 우리 고아자 박사 박수 한번 주세요. 그렇다고 암을 딱 한 놈한테 안 주더라고. 아까쯤에 술 먹고 배 엄청 크게 나온 놈 그러면 안 주더라고. 야, 오늘 벌써 이틀째네요. 내일 모레 일요일이면 끝납니다. 끝나면 저희 각설이 우리 저희들은 전부 다 각설이를 한 10월달까지 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냐면 미국 가서 골프 치러 가기 때문에 저희 우리는 골프 치면 안 된가? 내가 돈이 없어, 재산이 없어, 마누라가 없어. 나 여자 관계 복잡한 놈이었나 이래봐도. 네, 목소리가 좀 안 좋은데 제가 목소리가 괜찮아서 어저께 듣겠는데 목이 갔어요 지금. 근데 이게 목을 써가지고 이 소리가 이렇게 쉬면 괜찮은데 이게 또 뭔가 하고 좀 빨리 내일 끝나면 바로 또 내 수술했던 병원에 빨리 가서 MR 찍어봐야 됩니다. 이게 항시 안 좋은 혹을 달고 있기 때문에 아내가 지금 수술하고 방사선으로 지졌습니다만은 그 후유증으로 그러면은 다행인데 이게 또 뭐가 참 잘못되냐 또 벌써부터 오줌이 찌끔찌끔 나옵니다. 진짜입니다.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MR 찍고 그러면 MR 찍을 때까지 괜찮아요. 결과 본 날은 진짜 딱 내 이름 나오잖아요. 내 이름 딱 뜨면 그때부터 아새끼 개뜨뜨기 뜹니다. 대박. 혹시 이 담당 박사가 교수님이 뭔 소리를 할까 싶으니까요. 진짜 암 걸린 사람들 그래서 바짝바짝 말라 뒤져요. 네, 여러분들 절대 아프지 말고 건강 목이 좀 안 좋더라도 이해하세요. 이? 알았죠? 이 시부름 동네가 또 한번 무릎 대답을 하고 성질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알았죠? 아 역시 종이 최고예요. 너는 왜 안 와요? 알았죠? 아. 자 일단 노래가 안 되면은 공연이 맞습니다. 내 공연 방울이 좀 갖다 주시죠. 사는 동안 일단 하고 노래가 안 되면 원맨쇼 미국놈 오토바이 소리. 아니면 가스 배달 오토바이 소리.
사는 동안 자렬 경렬. 나오거든. 자, 음악 준비했으면 쭉!
아니야, 이거 큰일 났다. 야, 안 되겠다. 그래도 내는 할 짓 한다. 야, 약속대로 내가 가수 면접에 숨어서 나올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미국 홀로 갔다 공연을 끝나고 인자 막 돌아온 이재준을 소개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박수 함성 크게 질러줘야 그래야 딱 나오거든요. 연습 한번 해보겠다. 어디 갔는데? 아, 에너지가 따져라. 야, 이재준을 소개합니다. 아, 조금만 더 써, 씨발. 자, 이재준을 소개합니다. 아, 그것까지만 채널 고정이 딱 그까지. 아이씨. 아이, 땅바닥 지랄이네. 여보, 언제 있었어? 안 보이면 안 보이지. 자, 안 돼. 미국 언론로 일본 오사카 중국 상하이 공연을 막 끝나고 들어온 이재준을 소개합니다. 인생살이 꽃달부터 누구를 원망하리오. 잘난 사람 있으면은 못난 사람도 있느니라. 빈손으로 가는 인생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가는 어떤 놈은 같은 기아집에다가 흰 살밤에 고깃국을 받아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부디부디 건강들 마시고 웃으면서 살아갑시다.
연습 한번 해볼게. 내가 아미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
그래서 끌어보라고? 시발 얼마나 굶어가고 세상에 남자 보고 싶어 벗으라 가냐 이씨. 그렇게 많이 굶었는가? 선생님 이러시면 많이 되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아까 지금 하자네 씨 5만원짜리가 막 다 노랗던 맛이고 나는 이제 2장 들었네. 네, 자 아미세인가? 니미세를 내가 큰 소리로 한번 여러분 해볼게. 아미세 그럼 큰 소리로 여러분이 시작하면 자 아미세 시작! 니기미세 어저께 온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인간들 시발 인간들 어저께 하나가 어떻게 이라고 말해 개같은 인간들이 오늘은 진짜 한번 다시 한번 더 합시다 더 크게 F를 몰려가 어? 자 아미세 시작! 니기미세 이럴 때는 시발 우리 전두환 대통령 생각나네 좋아 아주 좋아 아마 아미세를 하면은 앵콜 나오면 장구를 저 선생님 저 장구님 안 캐주시오 장구 치면서 내가 하모니카 한번 덮을게 장구 치면서 하모니카 연주는 진짜 어렵습니다 차렷 경례 다같이 가자 하모니카나 붙고 있는데 에미 씨발 목 아픈데 시달빙했네 씨 어? 얘는 하루 종일 목감만 하고 지랄해 뭐가 잡고 죽었대 이게 아마 유튜브에서 받는 가 봐요 내 목닥 치고 염불한 거를 근데 나는 목닥을 아무나 안 칩니다 목닥 잘못 치고요 염불 잘못했다가는 오다가다가
스님들 만나면 역 뒤지금 두들맞이 뒤집니다. 그래서 내가 목탁을 잘, 왜 그러냐면 내가 작년 겨울에 쫙 그 수원에 저 어디야? 장호원이냐? 그 여기에서요 공연하다가 정임 때 짤랑미를 먹고 중국집에 2층인데 먹고 나오는데 딱 누굴 봤냐면 스님 두 명하고 민간인 네 두 명을 건드리고 스님이 짤랑미 보러 오다가 입구에 딱 만났네. 한 스님이 내를 유튜브를 본 거야. 그 스님은 내가 딱 얼굴을 알아보고 잠깐만요 혹시 이재주 씨 아닙니까? 맞습니다. 야 이 양반아 세상에 그 좋은 연불 갖다가 님이 시바야가 뭐야 그게. 와 그 스님하고 싸우는데 뒤지는 말이 갖고 그래서 안 하는데 왜냐면 내가 저 3년 전에 내장산 있죠. 내장산 단풍축제 가갖고 공연을 한참 했거든. 내가 이별의 밤을 세우고 바람처럼 떠나간 당신 한참 공연하고 있는데 그 내장사 그 주지스님이 와갖고 이것 보시오 거지 양반 나도 노래 한 곡만 시켜주시오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래 스님 스님은 이런 데 노래 부르지 말고 절에 가서 열심히 목닥치고 연불이나 하시고 그랬더만 노래 한 곡만 시켜도 하도 지랄해갖고 스님 무슨 노래 하시려고 그랬더만 그 현철 선배 그 뭐야 그 뭐냐 아 봉선화 연정 현철 선배 노래 중에서 봉선화 연정보다 좋은 노래 없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손 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이것 봉선화라 부르네 안녕하십니까 현철 이 좋은 노래를 호랭이 실버갈 주심한테 마이크를 넣더만 스님 마이크를 다 폼을 다 잡더라고 멋있다 대가리 바닥닥닥닥 어떻게 부르냐면 손 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은혜 봉선나라 부르리라 하도 노래를 스님이 이상하게 불렀고 내가 목닥치고 연불을 어떻게 했는가 두드러 맞을 짓거리 하긴 했어 내가 목닥치고 스님 앞에서 진행한 스님들, 불자님들 여기는 귀가 좀 거슬리래도 많은 사람들 웃기려고 이 거지 새끼가 이렇게 헛소리 했으니까 예 허시오 이? 그리고 이번 초파일 날 가갖고 절에 가서 스님한테 제주가 이렇게 했다고 이르지 말고 씨. 자, 제가 하모니카를 불면서 노래를 한 곡 하는데 대신 여러분들이 다 불러줘야 돼. 이 노래는 뭔 노래냐면 울고는 박달지 알지요?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질 못 차리고 있네. 어? 너는 가서 구멍 갚았냐? 그럼 이리 와 옆에 붙 갖고. 어? 가까이 와. 울고는 박달질 안 되겠다. 사람들 우중 좀 쭉 해갖고. 야, 그래도 울고는 박달질을, 그 MR로 하지 말고, 해갖고, 5번으로 가자, 잉? 대신 여러분들이 울고는 박달질 큰 소리 한번 부릅시다, 잉? 알았지요? 됐노? 자, 그러면 다.
아, 어디 갔냐, 아자야! 출발하게나 빨리 와봐.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내가 가가지고 손가락을 딱 오물 세고 입을 좌우로 딱 치려. 모르는 사람 그냥 입바닥을 딱 해. 울고는 바깥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 탈북한 지 며칠 된다고 물어봐라. 아니 탈북에서 그래. 여기 관심 없어. 자, 음악 준비했으면 가자.
수주해라 빨리. 금방 숨 떨어지겠다. 고마. 많은 이거 받아야 돼. 아, 진짜 죽겠다 사람. 숨이 또 떨어지네. 돈도 안 줬는데 지랄 치고 지랄. 보라 봐라 봐. 왜 저기 저 시끄럽냐 시발 좀 가. 저 동네 또 폭발하면 시켜줘야. 아유 힘들어 죽겠네. 재밌어요? 즐겁지요? 그리고 볼만하지요? 예. 아니요 나눠서 또 해야 돼요. 예. 왜냐면요 진짜 이렇게 저희들이 한번 하고 나면 애새끼가 속았습니다. 근데 아까 낮에 보시면 더 계시겠지만은 저는 그래요. 오늘은 공연을 진짜 안 하려고 했습니다. 아까 왜 울었냐면 저희 어머님이 85입니다. 해남고 혼자 사시는데 치매가 좀 있었어요. 근데 너무 심해가지고 우리 막둥이 동생하고 누나가 가갖고 오늘 접시 프로그램 했습니다. 한 시간 오후 한 2시인가 3시 돼서. 근데 병원에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려고 애가 미친 줄 아냐 하고 난리를 치게버리고요. 그러니까 병원 직원들이 잡아다가 손발다 묶어갖고 진정제를 줬는 것 같더라고요. 잠이 들었다고 이야기 전해봤는데 진짜 그렇지. 부모는요 잘 들어봐 조용히 봐요. 선생님 아저씨 에이 씨발 잘 들어봐요. 진짜요. 내 부모는 내 자식이 조금 부족하고 모질해도 몸이 아파도 장의자에도 암벽 똥을 집을 싸고 어둠을 싸고 침을 질질 흘려도 인사만 안 쓰고 내 부모는 맨손으로 그 똥을 다 닦아줍니다. 내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가 아프니까 지금은 저희들 저도 마찬가지고 양로원에다 갖다 집어넣어야 말이야. 내가 그걸 보고 1,000만 원을 탕목을 했습니다. 근데 내 부모는 끝까지 이런 아픈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고 돌아가셨을 때는 그 장애자라는 사람 중증적인 장애자들은 누가 맡으냐? 바로 형제간들이 데리고 가는데 형제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다 버려버렸습니다.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냐? 130명이 지금 어디서 살고 있냐면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수산이라는 쬐까는 마을에서 입니다. 일요일까지 합니다. 음악 가자! 예!
그래서 가볍냐 이제 부활을 다 들고 가. 찐깃발을 부활 타고 어떻게 되고 또 거대 타고 없어져 버려. 형 고마워요. 고마워 이 새끼야. 돈 많은 누가 한 대 때리고 난 한 대 맞고 보답으로 욕하고 참 집구석 잘 돌아간다. 300원. 어? 300원? 15원. 내가 그렇게 이쁘게 생겼어. 야, 한 번 하면 300원 준다고? 아이고, 네가 얼마 집구석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고맙다. 새끼. 돈 없으면 새끼 가서 성주. 아, 댄스 공모 가서 참에 갔다. 참에 새끼 하루 이따가 얼마 안 되시까. 잠에 따갖고 싶게 이 땅 받으면 되지. 오케이. 누구 둘이 되게 닮았다. 300원이 뭐지? 너가 다 붙게. 그럼 고마워요. 내가 300원인데 30억으로 알고 내가 받을게요. 하고 놀지 말고 오늘 비 와서 놀았구나. 그치? 녹아도 아니고. 가서 얻는 가서 내일은 어디 일할 때 있는 거 전화나 해봐. 이제 빠질러고 놀지 말고. 제가 아, 할 수 있는 목은 진짜 작고 그래서 안 좋고 그래서 원래 온맨쇼 사이렌 소리 국민 여러분 여기는 민방울 기차 소리 같은 새마을로 새마을 없어졌죠. 이제 아니 새마을로는 이제 역사성을 하는데 아까 지금 우리 어머니가 양로원에 들어가기 때문에